좀 쉬었습니다. 계양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계양 외부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분이 오실 때는 모시던 장소입니다. 아마 그걸 알고 여기 다른 분이 오셨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다 보시면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천 계양에서의 승리와 인천 계양의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계양에서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인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준혁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인이 하는 그런 망발에 관해서 개인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SNS 글을 밝혔던데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고는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는 김준혁 대표의 여성관과 여성관과 역사관에 동의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이건 전 국민의 상식과 전 국민의 이 성평등 의식,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다음 일정에서 좀 먼저 나갈 텐데요. 원희룡 후보가 추가적으로 인천에서의 약속, 계양에서의 약속, 그리고 인천 계양에서의 약속을 통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양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계양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일하는 척 하는 정치인과 정직하게 일할 정치인의 계양구민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계양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고민, 즉 정부도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핵 싸움질만 하는 국회로 나머지 임기가 갈 때 이것을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간절하게 호소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하루에 15개 이상의 일정을 처리하시느라고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우리 나라와 우리 일하는 국회, 그리고 우리 정직한 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서 끝까지 힘을 내서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 라고 저희들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문 받으세요, 신문! 이
장소는요, 한 달 전에 우리 인용한 혁신위원장도 저희가 모셔서 식사를 했던 저희로서는 우리 중앙당이나 우리 개양 외부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분이 오실 때는 모시던 장소입니다. 아마 그걸 알고 여기 뭐 다른 분이 오셨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역사적인 기록을 다 보시면 저희로서는 개항에 뿌리 박고 여기에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어내고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큰 유서가 깊이 남아있는 그러한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의 단골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5분만 머무르고 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만 마이크 잡고 가는 유세보다는 와서 우리 기자들도 궁금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개항이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개항이 대한민국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개항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고 또 우리 오늘 이마트 앞에서 지하철 2호선 작전 서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그런 우리 주민들도 지금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좀 주고 가시자. 그래서 마이크 잡고 구호 외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실질적인 대화 그리고 한마디라도 우리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가는 게 더 알차겠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